반역과 불순종의 영인 압살롬의 영이 역사를 하면요, 부모와 자녀가 다투고 평생 교류가 없이 생사 여부도 관심 없게 만들기도 합니다. 분노의 영들은 혈기를 먹고 사는데, 우리가 혈기가 날 때에 그 영들이 얼마나 살이 찌고 힘을 얻는지 모릅니다. 그 분노를 제대로 폭발시킬 때에 자기들이 먹을 것이 생기기 때문에 화를 최대한 크게 내고요. 더불어 살인의 영이 순간 충동적으로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처럼 사람이 살인을 하게 됩니다. 특히 목회자들도 또 그리스도인들이 특히 영의 사람들을 또한 하나님의 가정들을 성도들, 집사님, 장로님, 권사님, 영적인 세계를 알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노린다는 것입니다. 교회 안에 분열이 일어나게 만들고요. 서로 뒷담하게 만들고요.